반디 조이고 미끄러지지 않게. 제가 오늘부터 이틀에 한 번씩 하루 걸러 한번 산에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업됐습니다. 부먹 부먹. 여기 기자촌이고요. 칡넝쿨이 무성한데 여기 칡꽃이 있어요. 칡꽃 예쁘죠? 조금 시들었는데 칡넝쿨의 포스에 비해서 꽃은 너무 예뻐요. 안녕. 이자촌 예쁘고 행사도 합니다. 햇살은 엄청 따갑고요.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숲속 투어 하나 봐요, 애기들. 오늘 9월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한여름처럼 햇살이 따갑고요. 10월에 5일 동안 샌드위치 휴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10월 다섯 번의 산행을 계획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산행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내일 모레부터 시작될 샌드위치 공휴일 산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에 자주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으네요. 너희들도 좋지? 버들강아지가 이건 토종이다. 요즘에 버들강아지 같이 생긴 거 큰 거 있죠? 걔네는 다 외국 애들입니다. 오늘 많이 뜨거운데 좀 시원하게 시원한 길 찾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아, 길 예쁘다. 해는 뜨거운데 길은 시원하네요. 기자촌 공원 지킴터. 햇살이 장난이 아니죠? 야, 무슨 소리야? 바람 소리. 가을이라고 바람 소리가. 왔는데요. 저는 샛길로 가서 바위로 갈게요. 여기 바위길이 있거든요. 이 길로 올라갈게요. 길을 바꾸려고요. 이 바위가 엄청 재밌어요. 앞쪽에 등산객이 계시는데 여기 고도감이 엄청 세죠. 올라올 때 각도도 좀 가파르고 센 편인데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너무 경사도가 심해서 겨울에는 못 올라오거든요. 오늘 좋으네요. 올라오기가 이런 맛으로 바위길로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멋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게
등산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을 못 느껴요. 그래서 다소 힘들지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유, 젖꼭지 바위 있네. 찌찌 바위. 제가 십자가 바위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 맞은편 약간 쎄한가요? 여기 가겠습니다. 쎄하긴 한데 안전합니다. 이렇게 계단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겁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출발! 단디 조이고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해도 제가 맨발인 관계로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조심! 안전선에! 이 비탈에 이렇게 계단을 만드신 분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올라와서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뭐 구름 이쁘당. 여기 1억 원짜리 남은데 배경에 가려서 잘 안 보이네. 멋지다. 여기 또 멋진 바위가 있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뜨겁다. 멋지지 않습니까? 까꿍! 제가 오늘부터 이틀에 한 번씩 하루 걸러 한번 산에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업됐습니다. 부먹 부먹. 반대편 너무 멋지다. 무고산 쪽에는 구름 그림자도 있네요. 구름 그림자 아세요? 보셨어요? 대머리 바위다. 기전우선 가을 하늘 멋지고 조금 시원할 것 같아서 대머리 바위를 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못 가겠다. 너무 쩔쩔 끓는다. 제가 반대편에서 대머리 바위 보면서 항상 산님들이 많으신 곳인데 요즘 대머리 바위에도 산님들이 없다고. 더군다나 이번 폭염에는 더 안 계셨어요. 평등 뛰고. 근데 오늘은 산님들이 좀 보이네요. 쏘리 쏘리. 포토존. 예. 아, 저기요. 예. 아, 한국 나 중국분인 줄 알았어. 아, 저는요. 중국분이죠. 여기서 저기 쓰시고요. 저 홈에 쓰시고 여기서 찍으면 엄청 멋있어요. 베스트. 아, 오케이, 오케이. 해 보세요. 트라이.
공간이. 여기 십자 표시 있죠. 원래 하얀색으로 진하게 그려놨었는데 많이 지워졌네요. 이 바이킹 시작할 때 거기 또 새로운 십자가가 그어져 있더라고요. 아, 굳이 뭐 이렇게 바위에다가 십자가를 그으실 필요는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긋고 삽시다. 이 뒤쪽 바위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전부 바위길이에요. 기자능선입니다. 대머리 바위 쪽. 이 길이 겨울에는 너무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거. 미끄러워서 아이젠 착용을 하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오늘은 뭐 뛰어왔네요. 많이 뜨거워. 안 아파요. 얼마나 아셨지요? 그럼 안 아프지. 습관인데. 습관이 아니죠. 몸이 바뀌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다져지니까 안 아파. 이거는 매일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면서 몸이 바뀌어서 안 아픈 거지. 네. 늘상 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못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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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독소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안 아픈 거거든요. 아니, 지자체도 맨발 걷기 길을 만들더라고요. 해보세요. 좋으니까 아니, 만들겠지. 아니. 등산화 값을 엄청나게 아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등산화 그냥 다 버렸어요. 거의. 그렇겠네요. 안산하세요. 또 밥 한 술 뜨고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바위길을 내려갑니다. 아이고 발바닥 뜨거라. 지글지글지글. 아우 뜨거. 발바닥이 안 뜨거우려면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해서 빨리 못 내려가요. 쉬운 길이 아니라서 속도를 못 냅니다. 이럴 때는 발바닥이 좀 참아줘야 돼요. 아, 뜨거워! 올라오긴 좋은데 내려가기가 힘드네요. 미끄러워서. 백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카메라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접고 백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또 구간이 엄청 길어요. 한여름이야. 28도예요. 와, 진짜 뜨겁다. 파이팅. 나도 하고 싶은데. 응. 못해가고. 좀 해보셔야지. 응. 나는 발에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파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자꾸 하면서 내 발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내가 자꾸 해보고 극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불편함도 좀 겪고 그러면서 맨발에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쪽 길이 전부 바위길이라서 뜨거운 태양만 피하면 엄청 재밌게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내일 모레부터 10월이니까 재밌는 가을 산행, 바위 산행 많이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온탕 냉탕이에요. 열탕 온탕 냉탕. 여기는 나무 그늘이 엄청 시원한데요. 아 시원하다. 여긴 가을이다. 오랜만에 이 잣나무 숲도 산님들이 많으십니다. 아, 계속 조용했었는데 가을 되면 산에 많이들 오실 거예요. 아 뜨거. 잣나무 숲인데도 이렇게 해가 뜨겁네요.
한여름이죠. 다들 한여름이에요. 저는 옷 길게 입은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가을 하늘 기분 나쁘게 너무 여름 옷인가 그랬는데 반바지에 맨발인데도 체감 온도가 엄청 높아서 이 옷으로도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신여름 물놀이 하시네. 여기 물텀벙이었는데 물이 싹 말랐네요. 물이 하나도 없어. 날은 뜨거운데 이렇게 물마름이 계절을 말해주네요. 아, 한 방울 덥다. 여기다 물을 밟고 지나갔어야 됐었는데. 맨발 속상하다. 어꺼 어꺼. 계절의 변화가 얼마나 신기한지. 아이고, 또 봐라. 조금만 더 분발. 조금만 더 분발.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어, 근데 또 가을 바람은 또 이렇게 분다니까요. 아, 심쿵하게. 아, 뭐 하자는 거야. 병주고 약주고. 여기를 쭉 내려가겠습니다. 뜨거 뜨거 뜨거. 아, 발길입니다. 바위와 돌계단과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아 뜨거. 뜨거운데 왜 올라가 있니? 계단 다 내려왔습니다. 일단 1차 숙제는 끝! 지금 이 마지막 남은 계단은 너무 뜨거워서 저분들 내려가면 속전속결로 다다다다닥 뛰어가야 돼요. 엄청 뜨거워. 아, 내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저분 안 내려가신다. 내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갈까? 그럼 올라오시는 분하고 안 만날래나? 안 되겠다, 있죠. 고맙습니다. 준비! 준비! 이겼다 끝났다. 뜨겁다고 너무 까불며 넘어질까봐 조금 참으면서 다 내려왔다. 살았다. 이제 마지막 계단입니다. 여기는 좀 그늘졌네요. 어, 가파른 계단, 뜨거운 계단, 긴 계단 다 내려왔습니다. 이틀 후부터 제가 서울의 5대 명산 투어를 할 거거든요. 10월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 산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6번 정도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서울의 5대 명산 하루 걸로 하루 가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안 하고 쉬엄쉬엄 즐기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연휴 시작하는 임시 공휴일 국군의 날 10월 1일에 만날게요. 안녕. 불광사가 두 개라서 여기는 웃산 불광사, 저 아래에 있는 건 아랫산 불광사, 저 위쪽은 아뜨거뜨거, 여기는 아따가따가.